안녕 우리 브리니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 바로 자 오늘은 뱀목 거북이한테 우리 미국 과제인 이 클라키 그리고 중국에서 온 이 미꾸라지를 먹이로 한번 줘볼 겁니다. 뱀목 거북이라고 하시면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뭐지? 뭐지 하십니다. 뭐지? 자 우리 악어 친구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제가 키우는 악어예요. 악어. 오야야야. 오 귀엽게 있다 오늘은. 오늘은 좀 귀엽게 있네. 조금 싸나운데 그래도 요즘엔 덜 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은 만지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하루에도 똥을 몇 번을 싸는지. 우선은 우리 악어 친구도 자연에서 가재랑 미꾸라지 뭐 작은 생선 곤충 다 먹습니다. 귀엽습니다. 우선은 옆에 있는 우리 악어 친구인 띠링. 오 안녕. 바로 뱀목 거북이입니다. 짜잔. 이 친구는 와일드 산지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진짜 등이 그냥 화석같이 생겼어요. 그냥 화석같이 생겼고요. 저 목은요 거북인지 장어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길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친구는 정식 명칭으로는 파커 뱀목 거북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거북이인데요. 이 친구한테 오늘 가재랑 미꾸라지 먹이를 한번 줘볼 겁니다. 하하. 수컷이에요. 안녕. 오야야야야. 크기는 엄청납니다. 자,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 쳐다봤나? 자, 똥이 또 날아다니면서 뿌옇게 됐는데, 따라간다. 와, 목이 진짜 길죠? 자, 악어가 먹이 사냥하듯이 슬금슬금 따라가는데요. 최근에 밥을 많이 줘서 그런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건가요? 되게 웃긴 게 금붕어나 미꾸라지 아니면 열대어 그러니까 온갖 물고기들을 주면요 진짜 엄청나게 빨리 따라가서 사냥을 하는데 가재를 주니까 반응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작은 공룡 같지 않아요? 약간 웃는 상인데 뭔가 무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날 쳐다보네. 카메라 인식하네. 아오. 자, 우리 친구가 카메라 인식을 하는 관계로 가재랑 거북이는 이제 친구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친구가 될 수 없는 물고기과인 우리 미꾸라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먹이를 생먹이로 많이 챙겨주는 편입니다. 자, 너무 안 먹어서 우리 악어한테 선물로 주었어요. 우리 악어도 밤에만 먹어요. 나는 왜 이렇게 피딩을 못할까요? 오늘 아침부터 망한 영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악어는 진짜 분양 안 합니다. 예? 제가 조만간 일광욕도 하고 몸도 씻겨주고 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악어는 여기 오돌토돌한 곳에 굉장히 이물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칫솔질을 한번 해볼 건데 조만간 기대해 주세요. 이빨 안 닦아주냐고 하시는데 이빨은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빠지고 나고 하면서 그렇게 제거를 합니다. 이물질을 악어새가 하기도 하고요. 진짜 많이 컸다. 이게 손에 올려보면은 체감이 달라요. 옷손에 올려보면. 자, 조만간 악어 영상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안녕. 망한 영상.